10시에 8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복습 말하기 테스트.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면 하는 것과 뭐 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벌써 했으면, 벌써 했어요, 이런 얘기 배우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손 씻어서, wash your hands. wash 이거 H로 시작하는지 몰랐네. 오케이, hands. hands 쓰는 법, 지금 쓰는 거. Okay, wash your hands. wash가 무슨 뜻이에요? 씻어라예요? 씻다. 무슨 씻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다니까 하다시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시킬 때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you는 무슨 뜻이고, you는 너는 너를 이 뜻이고요. your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이건 누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나요? 그렇죠. 손이 두 개니까. 그래서 wash 해라. 무엇을? your hands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어요, 엄마. 이리죠? 오케이, 맘. 그래서 이제 이 오케이, 맘이라고 한 애는 이제 뭐 할까요? 오케이, 마음이라고 말한 애가 이제 다음 할 행동은 뭐예요? 손을 씻겠죠. wash his hands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dry hair. Okay, 그래서 dry your hair. dry의 뜻이 뭐예요? 말리 다죠. 또 무슨 시예요? 상대방이 뭐 하라고 시킬 땐 당연히 뭐뭐 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다시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dry 하거라. 무엇을요? your hair를. Okay,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Yes, I will. So, will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그 뒤에 생략되면 Yes, I will dry my hair가 생략됐죠. 누가? 내가 will dry. 뭐할 것이다? 말릴 것이다. will이란 말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합쳐서 뭐뭐 할 것이다. 말리다니까 말릴 것이다. 오케이. Okay. 왜 your hair가 my로 바뀌냐? 네 머리 말리라 했으니까 내 머리 말릴 거라고 하겠죠. my의 뜻은? 오케이. Okay.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I. 그러면 나를 나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이건 누가고요. 이건 누구를이고요. 이건 누구의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치질 하라 그러네요. 양치질 해라. Brush your teeth. 그래서 브러쉬. 오케이, 브래쉬가 아니고요. 브래쉬가 아니고 브러쉬입니다. 브래쉬. 더블유하고 지금 H하고 의외로 헷갈리는 희한한 현상이네요. 브러쉬 티 양치해라. 오케이, 그러면 브러쉬가 무슨 뜻일까요?
솔질하다. 그렇습니까? 문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벌써 했어요. I did. 오케이. 그러면 did는 do의 과거형이라고 해요. 과거형. 무슨 얘기냐? do의 뜻이 하다인데요. 오케이. 지금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거예요. 그래서 do 말고 did를 써서 벌써 했어요 할 때는 I do가 아니고 I did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군요. 오케이. 브러쉬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